계속해서 should가 들어있거나 뭐 아닐 수도 있는 문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몇번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몇 번이나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어야 하나요? 그랬더니 너는 하루에 세 번, 너의 강아지 대신에 그것 했네요. 너의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어야만 한다. 하루에 세번할 때는 일단 세 번이 three times예요. three times. three times가 3시간 아니에요. 3시간 하고 싶으면 three hours 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저는 먹이를 주어야만 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저는 먹이를 주어야만 하나요? 그러면 누가다부터 만들면 나는 먹이를 주어야만 한다 그랬죠. 나는 먹이를 주어야만 한다. I should feed 하면 되겠죠. I should feed 하면 내가 먹이를 주어야만 한다. feed가 먹이를 주다라는 하다시죠. 누가 I should feed 난 먹이를 주어야만 한다. 그러면 묻는 말 should I feed 하면 내가 먹이를 주어야만 합니까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몇 번이나 하고 싶으면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몇 번이나 how many times how many times가 몇 번이란 뜻입니다. 얼마나 많은 횟수. time이 시간이란 뜻도 있지만 번, 몇 번, 뭐 횟수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가 뭐다? how many times라는 거꼭 알아두세요. 몇 번이나. 그다음에 제가 먹이를 주어야만 합니까? should I feed 하면 되겠죠. how many times should I feed? 그다음에 나의 강아지 My puppy 하면 되겠죠. How many times should I feed my puppy? 오케이. 그랬더니 너는 먹이를 주어야만 한다. 다시 누가다. 너는 먹이를 주어야만 한다. You should feed. 그다음에 your puppy 대신에 it이죠. You should feed it. 너는 그것에 먹이를 주어야만 돼. 그다음에 하루에 세 번이란 표현 통째로 알아두세요. Three times a day. three times가 세 번이라고 했죠. 세 번. a day가 하루. 3 times a day가 하루에 세 번이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리해 보면 how many times 몇 번이나 should I feed 제가 먹이를 주어야만 합니까? my puppy. 이렇게 물어봤더니 you should feed your puppy 3 times a day. 이렇게 대답하네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대화.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학교로 걸어가야만 합니까? 아, 너는 참, 얼마나 오랫동안 학교로 걸어가야 되니? 그랬더니, 저는 학교로 3시간 동안 걸어가야 합니다. 오, 학교가 걸어서 가면 엄청 먼 곳에 있나 봐요. 오케이. 그래서 3시간 동안이라는 표현, for 3 hours. 여러분들한테 아직 어려우니까, 3시간 동안이라는 표현, 통째로 알려드렸어요. for 3 hours. 오케이. 시간이 time만 있는 건 아니에요. 1시간, 2시간 할 때는 hour라는 단어가 있고 for가 뭐뭐 동안이란 뜻이에요. for 3 hours, 3시간 동안. 자, 그러면 일단 묻는 말 먼저. 너는 걸어가야만 하니? 누가다부터 만들면 너는 걸어가야만 한다라고 말을 먼저 하겠죠. 그래서 너는 걸어가야만 한다라는 표현은 너는 걸어가야만 한다라는 표현은 you should walk 하면 되겠죠. you should walk 너는 걸어가야만 한다. 너는 걸어가야만 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should you walk 하면 되겠죠. should you walk 넌 걸어가야만 하니? 오케이. 이게 사용될 예정이고요. 오케이.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오케이. 얼마나 오랫동안은 전번에 만나본 적 있죠? 얼마나 오랫동안이라고 묻고 싶으면 뭐였습니까? 먼저 대답하기 How long? 그 다음에 넌 걸어가야만 하니? Should you walk?
학교까지 스쿨만 하면 안 되죠. 학교로 가고 싶으면 to school. How long should you walk to school? 얼마나 오랫동안 너는 걸어가야만 합니까? 학교로. 그랬더니 나는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러네요. 나는 걸어가야만 한다. I should walk. 어디로? 학교로.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 To school. 그 다음에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에 대한 대답. For 3 hours. I should walk to school for 3 hours. 그래서 얼마나 오래? How long should you walk? 너는 걸어가야만 하니? To walk to school 참. 그랬더니 나는 걸어가야만 한다. I should walk. 어디로? To school. 그다음에 how long에 대한 대답. For 3 hours. 3시간 동안. 오케이. should가 사용된 문장이고요. 그래서 다음 표현. 제가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너는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해야만 해. 오케이. 자, 그래서 소방관이 되기 위하여 이거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뭐 때문에 소방관이 되기 위하여 누가 나는 무엇을 말 그대로 무엇을이고요. 해야만 하나요? 누가다부터 만들면 저 나는 해야만 한다부터 만들죠. 나는 해야만 한다. 오케이. 그럼 나는 해야만 한다는 I should do가 하다라는 하다시죠. 나는 해야만 한다. I should do. 묻는 말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해야만 하나요? Should I do? 내가 해야만 합니까? 라는 문장이 되겠죠. 이게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오케이, 그럼 얘를 응용해서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장. 일단 무엇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니까 what이죠. 무엇을 what. 그다음 제가 해야만 합니까? Should I do? 그다음에 자, 요 표현 잘 알아두세요. 소방관이 되기 위하여. 자, 여러분들 단어에서 소방관이 뭔지는 익혔죠. 소방관 뭐였습니까? 소방관 fire fighter였죠. firefighter. 자, 소방관은 firefighter인데 소방관이 되다가 be a firefighter예요. be가 되다란 뜻도 있어요. 뭐, 이다, 비동사 이다란 뜻도 있고 있다란 뜻도 있는데 이다란 뜻이 비슷한 뜻이 뭐 소방관이다. be a firefighter는 소방관이다인데 소방관이다라는 말은 소방관이 된다라고 똑같이 써요. 영어에서는 be a firefighter 소방관이다. 소방관이다 또는 소방관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Be a firefighter. 근데 소방관이 되다라는 말을 소방관이 되기 위하여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소방관이 되다는 뭐였다? Be a firefighter였죠. 소방관이 되다. Be a firefighter. 그러면 이게 뭐뭐 하다란 뜻인데요. 소방관이 되다. Be a firefighter. 여기다가 뭘 쓰면 뭐뭐 하다라는 말 앞에 to를 쓰면 뭐뭐 하기 위하여란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소방관 되다. Be a firefighter. 소방관이 되다인데 뭐뭐 하다라는 말 앞에 to를 붙이면 뭐뭐 하기 위하여 되다가 아니고 to가 붙었으니까 되기 위하여.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뭘 해야 될까? What should I do? 뭘 해야 될까? What should I do? 뭐 때문에? To be a firefighter. 소방관이 되기 위하여. What should I do? To be a firefighter. 그랬더니 대답이 너는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해야만 한다. 그러면 공부하다라는 하다시 있죠. 공부하다, study 하다시고요. 그 다음에 운동하다, exercise 둘다 하다시예요. 그러면 너는 공부하고 그리고 운동해야만 한다니까 study하고 exercise 사이에 그리고란 뜻의 and를 넣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가 좀 길긴 하지만 이렇게 해야만 한다니까 양옆에 should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너는 공부하고 운동해야만 한다.
You should study and exercise. You should study and exercise. 너는 스터디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exercise 운동해야만 한다. 오케이, 공부하다라는 하다시고요. 그다음에 exercise는 운동하다라는 하다시예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양념시 should 뒤에 비동사 없이 쓸 수가 있죠. You should study and exercise. 너는 스터디하고 엑서사이즈 해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열심히 hard. You should study and exercise hard. 오케이, 정리해 보면 뭐 해야 될까요? What should I do? 소방관이 되기 위하여 to be a firefighter. 소방관 되다였는데 뭐뭐 하다 앞에 to 넣으면 뭐뭐 하기 위하여가 된다 했죠. What should I do to be a firefighter? 그랬더니 너는 스터디하고 엑서사이즈 해야 돼. You should study and exercise. 어떻게? Hard. 열심히.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마당에 언제 잔디가 자랄 건가요? 그것은 봄에 자라게 될 거야. 오케이. 뭐뭐 할 것이다 하니까 양념시 will이 들어갈 거고 자라다가 뭐였습니까? 자라다. 자라다라는 하다시 grow. 그렇죠. 그래서 will과 grow 같은 것들이 사용될 거예요. 오케이. 그럼 마당에는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어디에? 마당에. 언제는 뭐 묻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고요. 누가다. 여기 있죠. 누가다. 잔디가 자랄 건가요? 자, 잔디가 자랄 건가요? 라는 말을 묻는 말이니까 잔디가 자랄 것이다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잔디가 자랄 것이다. 그러면 the grass will grow 하면 누가다가 됐죠. 누가? The grass가 will grow 뭐할 것이다? 자랄 것이다. grass가 잔디죠? will grow 자랄 것이다. The grass will grow 잔디가 자랄 거다. 그럼 묻는 말 잔디가 자랄 건가요? will the grass grow 하면 잔디가 자랄 건가요? 라고 묻는 말 됐죠. will the grass grow 잔디가 자랄 건가요? 오케이, 그럼 will the grass grow가 문장 속에 사용될 거고요. 문장을 완성시켜 보면 언제, when 잔디가 자랄 건가요? 누가다 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will the grass grow. 그다음에 마당에는 전에 여러분들 만나본 적 있어요. 마당에 뭐였습니까? in the yard이죠. when will the grass grow? in the yard. 언제 will the grass grow? 잔디가 자랄 건가요? In the yard, 마당에.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the grass, 잔디 대신에 그것이라고 암만 길어봤자 the grass 대신에 it을 쓰는 거죠. 그래서 대답하는 말, 그건 자라게 될 거야. 그건 자랄 거야. It will grow죠. 그건 자랄 거야. It will grow. 그 다음에 봄에라는 말. 봄에라는 말 여러분 만나본 적 있어요. 봄에 뭐였습니까? 봄에 In the spring. It will grow in the spring. 그래서 정리해보면, When will the grass grow? 언제 will the grass grow? 잔디가 자랄 건가요? Will the grass grow? 했더니, 마당에 in the yard. 그랬더니, 잔디가 자랄 거야. The grass will grow. It will grow. 언제? In the spring. 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화면을 조금 조정해야 되겠네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 기술자는 무엇을 도와줘야만 합니까? 그랬더니 기술자가 여잔가 봐요. 그렇죠. 그 기술자 앞만 길어봤자 그녀는 무엇을 그 기계 고치는 것을 뭐야만 한다? 도와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 기계 고치는 것이란 말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누가? 그녀가 무엇을 기계 고치는 것을 뭐 한다? 도와줘야만 한다. 자, 그럼 먼저 묻는 말. 그 기술자는 무엇을 도와야만 합니까? 라는 문장에서 누가다만 뽑아내면 그 기술자가 도와야만 한다죠. 그 기술자가 도와야만 한다. 그 기술자가 도와야만 한다. 그럼 기술자 the engineer죠. 그 기술자가 the engineer가 도와야만 한다. should 뒤에 하다시 help 돕다. 그래서 누가다 완성됐네요. The engineer should help. 기술자가 도와야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묻는 말 만들어야 되니까 그 기술자가 도와야 말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아이쿠.
잘못 선택했네. 잠깐만요. 똑바로. 그래서 그게 숫자가 도와야만 합니까? 라는 말은 should the engineer help 하면 되겠죠. should the engineer help 기술자가 도와야만 합니까? Should the engineer help? 오케이. 그러면 얘를 가지고 문장을 이제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이란 말로 시작하죠. What이죠. What. 그 다음에 도와야만 합니까? The engineer가 도와야만 합니까? Should the engineer help? What should the engineer help? 무엇을 should the engineer help 기술자가 도와야만 하니 그랬더니 다시 대답할 때 누가다부터 하죠. 그녀가 도와야만 한다. She should help. 그녀가 도와야만 한다. She should help. 그다음 남아 있는 거그 기계를 고치는 것이란 말을 어떻게 만드는지 잘 보세요. 얘도 자그 기계를 고치다는 fix the machine이죠. fix the machine. 자, 이건 뭐뭐 하다라는 말입니다. 기계를 고치다예요. 기계를 고치다. 기계를 고치다라는 말을 기계 고치는 것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자, 기계를 고치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였습니까? fix the machine이죠. fix the machine. 얘는 고치다예요. 뭐뭐 하다라는 말 앞에 뭐를 쓰면 to를 쓰면 기계 고치는 것이 될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도와야만 한다. She should help. 기계 고치는 것. Fix the machine. 기계 고치다였는데, 요거는 기계 고치다였는데요. To를 붙이면 기계 고치는 것. 가만히 보니까 뭐가 있었냐. 잘 보세요. 요거 두개 비교하겠습니다. 자, be a firefighter는 소방관이 되다였죠. 소방관이 되다. Fix the machine. 그 기계를 고치다. 자, 이게 전부 다 뭐뭐 하다라는 하다시 덩어리인데요. 뭐뭐 하다라는 말 앞에 to를 붙이면 뭐뭐 하다라는 말이 뭐로 바뀔 수 있다? 뭐뭐 하기 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 쓸 수도 있고요. 또 뭐뭐 하다라는 말을 뭐뭐 하는 것 해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무엇을 도와야 한다 기계 고치는 것 오케이. 뭐 하기 위하여 소방관 되기 위하여 그래서 to 뒤에 뭐뭐 하다라는 말이 오면 뭐뭐 하기 위하여로 쓸 수도 있고 뭐뭐 하는 것으로 쓸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뭐 하다라는 말을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하다라는 말 앞에 뭘쓸수 있다? to를 쓸수 있다는 것도 같이 꼭 알아두세요. 오케이. 그래서 방금 했던 문장 다시 정리하면 무엇을 기술자가 도와줘야만 합니까? what으로 시작하죠. 무엇이니까 what should the engineer help with? what should she help 한 거죠. 기술자가 여자였으니까 what should she help 했더니 she should help 그다음에 to fix the machine 기계 고치는 것 뭐뭐 하다 앞에 to를 붙여서 여기서는 뭐뭐 하는 것 기계 고치는 것 She should help to fix the machine. 이런 문장이었고요.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다음 대화 보겠습니다. 자, 그 가수가 언제 여기 도착해야만 합니까? 그랬더니 이번엔 가수가 남잔가 봐요. 가수 안 만기려봤자 그는 여기에 9시에 도착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럼 먼저 누가다부터 먼저 보죠. 누가 그 가수가 뭐 한다? 도착해야만 한다. 라는 말 먼저 만들죠. 오케이, 그러면 그 가수가 도착해야만 한다라는 말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고 있어야죠. 도착하다라는 말 알고 있어야죠. 그 가수 더 싱어죠. 더 싱어. 누가 그 가수가 도착해야만 한다. 더 싱어 should arrive 하면 되겠죠. The singer should arrive. 그 가수는 도착해야만 합니다. 묻는 말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이 녀석을 가지고 가죠. 거기서 아이고 H가 안 따라왔네. 야 너도 이리 와. 그 가수가 도착해야만 하니 should the singer arrive? should the singer arrive? 가수가 도착해야만 합니까? 아, 됐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문장 완성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언제 도착해야 되는지 물어보니까 일단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그 다음에 그 가수가 도착해야만 합니까? should the singer arrive?
here 하면 되겠죠. When should the singer arrive here? 언제 the singer가 arrive 해야만 합니까? When should the singer arrive here? 그랬더니 그는 도착해야만 돼. He 그리고 그는 도착해야만 돼라는 말은 가수가 남자라서 he로 시작하고 있죠. 그는 도착해야만 한다. He should arrive 어디에? Here 9시에. 그냥 9 아니죠. At 9. He should arrive here at 9. 9시에. When should the singer arrive here? He should arrive here at 9. 오케이, 이런 대화였고요. 계속해서 자 다음 대화. 저는 어떻게 그 폭포로 갈 수 있나요? 직진해서 좌회전하세요. 모퉁이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먼저 누가다. 저는 갈 수 있다. 내가 갈 수 있다부터 만들죠. 내가 갈 수 있다. I can go. 묻는 말 만들고 싶으면 제가 갈 수 있나요?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I can go를 뭐로 만들면 되겠다? Can I go? 하면 되겠죠. Can I go? 제가 갈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문장 완성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가는지 궁금하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죠. How. 어떻게 제가 갈 수 있을까요? Can I go? 그 다음에 그 폭포로. 자, 폭포 뭔지 기억나야죠. Waterfall is waterfall. 그러면 그 폭포로 to the waterfall. To the waterfall. How can I go to the waterfall? 각 그 폭포로 어떻게 갈 수 있나요? 그랬더니 직진하세요. 가란 말이죠. 가세요 말이죠. 가세요. 어떻게 가세요? 똑바로. Go straight. Go straight. 이게 똑바로 가란 얘기입니다. Go 가다. Straight 똑바로. Go straight. 이게 직진하란 말인 거죠. 그리고 왼쪽으로 도세요. Turn left. Go straight and turn left. 직진해서 좌회전하세요. Go straight and turn left. 통째로 알아두면 좋은 표현입니다. 직진해서 좌회전하세요. Go straight and turn left. 그 다음에 모퉁이에서 at the corner. At the corner. Go straight and turn left at the corner. 코너에서 turn left 하세요. 좌회전하세요. 오케이. 자, 길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Go straight and turn left at the corner. 뭐 우회전하세요. 직진해서 우회전하세요. 오른쪽으로 도세요 하면 Go straight and turn right 하면 되겠죠. Right는 오른쪽이니까. 좌회전하세요. Turn left. 우회전하세요. Turn right. At the corner가 코너에서 모퉁이에서 이런 뜻입니다. Okay. How can I go? 어떻게 갈 수 있나요? To the waterfall. 폭포로. Go straight and turn left at the corner. 다음 대화. 그 의사는 누구를 도와야만 합니까? 그는 그 poor boy를 도와줘야만 합니다. poor가 불쌍하니에요. 자, 그러면 그 의사는 누구를 도와야만 하나요? 해서 누가다부터 출연하면 그 의사가 도와야만 한다죠. 그 의사가 도와야만 한다. The doctor should help겠죠. 그 의사가 도와야만 한다. The doctor should help.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묻는 말. 그 의사가 도와야만 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should the doctor help 하면 되겠죠. Should the doctor help. 오케이. 그래서 문장 완성해보면 who 누구를 도와야 되는지 궁금하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 그 다음에 의사가 도와야만 합니까? Should the doctor help. Who should the doctor help. 누구 도와야만 돼요? 의사가. Who should the doctor help? 그랬더니 의사가 남자인가 봐요. 그는 도와야만 한다. He should help. 누구를? 그 불쌍한 남자아이를. She네요. 아, 여기 선생님 좀 잘못했네요. 오케이. 의사가 여자였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오케이. 여의사였네요. She should help. 그 다음에 그 가난한 남자아이, 아 참, 그 불쌍한 남자아이, the poor boy. poor가 불쌍한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정리해보면 누구를 도와야 되는지 궁금하니까 who로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의사가 도와야만 합니까? 라는 말은 의사가 도와야만 한다는 the doctor should help인데 묻고 싶으니까 should the doctor help.
그래서 누가 나는 더 닥터 그 의사가 도와야만 한다. 더 닥터 슈드 헬프였어요. 근데 묻고 싶으니까 슈드 더 닥터 헬프. Who should the doctor help? She should help. 그녀는 도와야만 합니다. The poor boy. 그 불쌍한 남자아이를. 오케이. 그 다음 표현. 오케이. 제가 그 산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너는 그것을 한국의 북쪽에서 찾을 수 있다. 아무래도 그 산은 백두산인가 봐요. 제가 그산 백두산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너는 백두산을 한국의 북쪽에서 찾을 수 있어. 오케이. 자, 한국의 동쪽에서라는 표현. 뭐 제가 그섬 독도를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너는 그섬 독도를 한국의 동쪽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문장 비슷한 거죠. 자, 그 산은 뭐예요? 그 산. 그 산은 더 마운틴이죠. 더 마운틴. MOUNTAIN. 마운틴. 몬타인 아니고 마운틴. 오케이. 그래서 어디에서? Where? 제가 찾을 수 있나요? 찾다라는 하다시 쓰면 되니까 can I find죠? Where can I find?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Where can I find? 무엇을? The mountain. Where can I find the mountain? 그랬더니 넌 그걸 찾을 수 있어. You can find. 무엇을? The mountain 안만 길어봤자 it. You can find it. 그 다음에 한국의 북쪽에서 in the north of Korea. 한국의 북쪽에서 in the north of Korea. 자, 한국의 동쪽에서는 in the east of Korea 했죠. in the east of Korea. east는 동쪽, north는 북쪽. in the north of Korea. 한국의 북쪽에서. Where can I find the mountain? You can find it in the north of Korea. 한국의 동쪽에서, 아, 북쪽에서 찾을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다른 표현. 그섬 독도는 어디에 있나요네요? 그섬 독도는 어디에 있나요? 그랬더니 그것은 한국의 동쪽에 있다. 자, 이 문장은 대답하는 거 먼저 찾아볼까요? 아니, 먼저 만들어 볼까요? 그것은 있다. 그것은 있다. 이다, 있다란 뜻을 가진 말이 뭔지 알죠? 그것이 있다, is죠. 비동사 있다죠. 그것이 있다가 만들어졌어요. It is. 그 다음에 한국의 동쪽에는 전에 만나본 적 있죠. In the east of Korea. Okay, 그래서 it is in the east of Korea. 그것이 있습니다. In the east of Korea. 한국의 동쪽에. 자, 그러면 이거 대답하는 말을 왜 먼저 만들어 봤냐? 자, 이 대답이 듣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거 어딨니? 아이고, 잠깐만요. 그거 어딨니? 하고 싶은 이거. 그거 어딨니는 where? Is it? 하면 되는 거죠. 그거 어딨니? 자, 그섬 독도는 어디에 있나요가 아니고 그것은 어디 있나요? 였으면 where is it이죠. it 자리에 그섬 독도를 넣으면 되겠죠? 그섬 독도 뭐였어요? The island 독도. 그래서 where is it? 해도 되고 where is the island 독도. 그섬 독도 어디 있나요? 오케이. 그래서 그섬 어디 있나요? Where is the island? 독도 말이에요. 독도 안 되겠죠. Where is the island 독도? 그섬 독도 어디 있어요? Where is the island 독도? 오케이. 그섬 독도 안만 길어봤자 뭐다? 이시죠. 그거 어디 있니? Where is it? 그랬더니 is it은 묻는 말이고 it is는 그것이 있다란 뜻이죠. 그것이 있다. 어디에? In the east of Korea. 이 자리에 원래대로 그섬 독도 Where is the island 독도 이러면 되겠죠. Where is the island 독도? Where is it? 계속해서 다음 표현. 제가 치과 의사 언제 만나봐야 돼요? 그랬더니 너는 치과 의사를 내일 아침에 만나봐야만 된다. 자, 치과 의사 뭐였습니까? 치과 의사. 그쵸? The dentist였죠. The dentist. The dentist. 그 치과 의사, the dentist. dentist란 말꼭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만나다 뭐예요? meet죠, meet.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부터 묻는 말에 누가다부터 만듭니다. 제가 만나야만 합니다. 그럼 내가 만나봐야만 한다는 I should meet죠. I should meet.
그래서 제가 만나야만 하나요? 하고 싶으면 should I meet 하면 되겠죠. should I meet. 자, 문장 완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아이고, 언제 만나야 되는지 궁금하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으로 시작하죠. when. 언제? 그 다음에 제가 만나야만 합니까? should I meet? when should I meet? 그 다음에 또뭐 만나보다 meet 대신에 see를 쓸 수도 있어요. see가 보다라만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만나보다라는 뜻도 있어요. when should I see? 그 다음에 그 치과의사 the dentist 하면 되겠죠. when should I see the dentist? when should I see the dentist? 언제 덴티스트 만나봐야만 됩니까? 그랬더니 너는 만나봐야만 돼 이런 말로 시작하죠. 그래서 you should see 하면 되겠죠. 예, 왜 갖고 왔다 갔다 하나 모르겠네. 오케이, 너는 만나봐야만 된다. you should see 누구를 더 덴티스트를 you should see the dentist. 그다음에 내일 아침에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tomorrow morning. You should see the dentist tomorrow morning. Tomorrow가 내일이고요. Morning이 아침이죠. 내일 아침에 tomorrow morning. 자, 그래서 방금 문장 정리해보면 언제 see 만나봐야 되는지 궁금하니까 when should I see? 언제 제가 만나봐야 됩니까? The dentist. When should I see the dentist? You should see the dentist. 너는 만나봐야만 된다. Dentist를. 언제?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에.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너의 어머니께서는 뭐 하시니? 엄마는 여자니까 그녀는 간호사예요. 이러고 있죠. 너의 어머니 무엇을 하시니? 이런 표현은 오케이, 직업 묻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너의 어머니는 무엇을 하니? 라는 말. 끊어있기 표시 안에 일부러 안 해놨는데요. 끊어있기 표시에 보면 누가 너의 어머니는 무엇을 뭐하니 하시니 그러면 붙어 있어야 될거 너의 엄마는 한다라는 말부터 붙이죠. 예, 그래서 너의 엄마가 한다는 your mom does 이렇게 표현하죠. 세 가지 문장 중에서 일부러 should를 안 넣은 하다시 두 번째 문장 너의 엄마는 하신다 your mom does. 그러면 이거 가지고 묻는 말, 두 번째 문장이니까, 너의 엄마가 하시니, 이 속에 들어있던 does를 꺼내줘. does your mom. 그리고 does 속에서, does, 아니, do, 여기에 있던 does가 앞으로 나갔으니까, does your mom do? 하면 돼요. 너의 어머니께서 하시니, does your mom do? Does she do? 그러니까 그녀가 한다가 she does였어요. 쉽게 생각하면, 그녀가 한다, she does. 그래서, 하다시고 이 속에 하다라는 게 do였는데 do 속에 뭐가 들어갔다? do 속에 does가 들어가서 she does 그녀가 한다 그녀가 하니 하고 싶으면 여기 숨어있던 does가 앞으로 나가죠. 그래서 does she do가 되는 거죠. 얘는 없어졌으니까 does she do. 네, 그러면 너희 어머니께서 뭐 하시니? 라고 묻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what 무엇을, 그 다음에 너의 어머니께서 하시니? 뭐겠어요? 먼저 대답하기 아시죠? 너의 어머니께서 하시니? Does your mom do? What does she do? 하고 똑같은 위치에. What does she do? 그녀가 뭐 하니? What does she do? 너의 어머니 뭐 하시니? What does your mom do? 그랬더니, 간호사세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그래서 그녀는 간호사다. 라고 하고 싶으면, 선생님 되게 훌쩍거리네요. 오케이. 그녀는 간호사다. She's a nurse. 되겠죠. What does your mom do? She's a nurse. Nurse예요. 직업 묻고 답하겠습니다. What does your mom do? She's a nurse.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너는 장래에 무엇이 될 것이니? 저는 비행기 조종사가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면 누가 너는 뭐 한다 될 것이다부터 하죠. 그럼 너는 될것 아까 전에 되다라는 표현은 이다라는 표현을 되다처럼 쓴다 했죠. 자, 이다, 되다 무슨 동사? 비동사. 오케이. 그리고 미래의 일을 얘기하니까 양념식 will을 쓰겠죠. 그래서 너는 될 것이다는 you will be. 누가 네가 뭐 한다 될 것이다. you will be.
그럼 묻는 말, 넌될 거니? Will you be? 그럼 되겠죠? 넌될 거니? Will you be? 오케이. 그래서 너는 미래에 뭐가 되고 싶은지. 자, 미래라는 표현은, 미래의 장래라는 표현은 in the future입니다. In the future가 이 뜻이에요. 오케이. 그럼 문장 완성시켜 보면 무엇이 될 건지 궁금하니까 what? 무엇이 넌될 거니? Will you be? 넌뭐될 거야? What will you be? 언제? In the future.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장래 희망 묻기죠.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넌 미래에 뭐가 될 거니? 비동사가 되다란 뜻도 있다 했어요. 이다, 또 의사가 되다, 의사이다 같은 뜻이에요. Be a doctor.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그치? 나는 비행기 조종사가 될 거예요. 비행기 조종사 뭔지 기억나야죠. 파일럿이죠, 파일럿. 오케이. 그래서 나는 될 거예요 라는 표현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난될 거다. 난될 거다. I will be a pilot. 안 되겠죠?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뭐될 거야? I will be a pilot. 난 파일럿 될 거야. 그래서 이번엔 비동사와 양념치가 같이 사용됐습니다. 되다란 뜻으로서 난될 거야. I will be.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I'll be a pilot.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마지막 문장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 숲은 어떻니? 그것은 매우 좋고 서늘해. 자, 이건 대답하는 말 먼저 볼까요? 대답하는 말. 그숲 대신에 그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은 매우 좋고 서늘하다. 이런 표현은 세 가지 중에서 양념도 안 들어가고 비동사 필요한 거죠. It is very nice and cool. 오케이. 그래서 it은 그숲 대신 왔죠. 숲이 뭐였어요? 그숲 the forest였죠. The forest. 오케이. 그래서 the forest is very nice and cool. 오케이. Very nice. 매우 좋은이란 어떤 시죠? 매우 좋은. Cool. 서늘한이라는 또 어떤 시죠? 다 어떤 시죠? Nice도 좋은, 어떤 좋은, cool, 어떤 서늘한. 그러니까 좋은이란 말을 좋다. 그다음에 서늘한이란 말을 서늘하다 하려니까 뭐가 필요한 문장? 비동사가 필요한 문장이죠. It is very nice and cool. Very nice하고 cool해. 그러면 지금 이게 질문이 뭐냐? Very nice and cool이란 대답을 듣고 싶은 거죠. Very nice하고 cool하다.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어떻니? How? 그 다음에 it is 묻는 말, is it이었던 거죠. 그거 어때? How is it? How is it? 그거 어때? 그랬더니 it is very nice and cool. 그것은 very nice. How에 대한 대답, very nice and cool. 어떤 시죠? 어떤 시? 어떠냐고 물었더니 어떻다고 대답하고 있죠. 그러면 원래대로 이 자리에다가 그 숲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 숲이 the forest죠. 그래서 그 숲은 어떻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How is the forest? 하면 되겠죠. How is the forest? 그 숲은 어때요? 그래서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입니다. 양념 안 들어갔고요. How is the forest? 그래서 the forest is very nice and cool. The forest 대신에 it is very nice and cool.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should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